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용대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우리의 독립부대가 아니고 중국 국민정부군의 첩보기관인 남의사 산하에서 일본군 상대의 선전활동이라든지 일본군 방송을 청취한다든지 일본군 문건을 번역하고 또 일본군 포로를 잡을 경우에 그 포로 신문 그리고 일본군에 대한 비라살포 같은 그런 반전 활동을 위주로 했습니다. 전투부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공작부대였다는 뜻입니다. 대원은 약 330명이었고 중국 정부로부터 식비 그리고 공작비를 지급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선의용대에 그 침투한 중국 공산당 프락치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산당 프락치의 공작에 넘어가서 거의 전원이 연안으로 탈출해서 이 모택동군대 판로군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김원봉도 조선의용도의 주력이 연안으로 탈출할 때 본인도 같이 탈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에서 김원봉이는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원봉은 그냥 뭐 테러나 하고 뭐 가서 뭐 이상한 짓들만 하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도 김원봉은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는 어떤 소시민적인 기회주의자다. 또 개인적인 영웅주의자이니까 이런 친구를 들여와봤자 그 중국 공산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김원봉은 합류를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황당하게 된 거죠. 예. 1942년 7월 10일 날 판로군으로 투항해 간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판로군 포병사령관이었던 무정이 사령관에 취임을 하면서 김원봉은 이제 조선의용대하고 손을 끊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된 이 부대의 지도급 인물이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연안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지도부에는 김두봉이라든지 최창익 같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게 기만을 당하고 동료들에게마저 왕따를 당한 김원봉은 할수 없이 그냥 중경에 남아가지고 혼자서 있다가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던 김구와 손을 잡고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과거의 김원봉은 임시정부를 뭐, 유명무실한 조직이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활동을 하나도 없이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자기의 사정이 다급해지자 김구와 손을 잡고 임시정부에 합류를 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을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김구의 임정은 1942년 4월 20일 조선의용대 잔류세력과 광복군의 통합을 결의를 해서 김원봉이가 이제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광복군도 우리가 한번 그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군은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아주 뭐그 정신은 훌륭하고 위대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중국에서 이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이고 여러 가지 기초가 허약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날 광복군이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출범을 시키고 보니까 이 광복군들을 뭐 훈련을 시키거나 무장을 시키거나 이 사람들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금전적인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와 협상을 해서 광복군에 대한 훈련, 그리고 무기, 장비, 급여 및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행정과 작전권을 중국 군사위원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복군 지휘부의 모든 요직을 중국군 장교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복군은 명목상의 통수권만 임시정부가 보유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김삼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광복군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중국군의 명령과 지휘 감독을 받을지언정 일본군을 경멸하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항일전에 나서는 것이 민족적 대의다라고 김삼웅 씨는 주장을 합니다.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한 것도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것을 뭐 자주권의 폭이니 뭐니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광복군의 지휘권을 중국군에게 넘긴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뭐 칭찬을 하고 미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태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김원봉은 뭐 천성이 테러리스트고 그리고 뭐 독단적인 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고 광복군에 참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독자 행동을 하면서 아주 임시정부로부터 이제 눈밖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그 당시 광복군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군사위원회가 조선의용대에 광복군 합류를 명령해서 김원봉이가 이제 광복군 부사령관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의용대 중에서 연안으로 탈출하지 않고 남아있던 잔류 요원들을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을 했습니다. 1944년 4월 22일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은 김원봉을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에 임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때서부터 이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관에 임명됐으면 광복군 사령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부대를 운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사이가 나빴던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의 지휘를 거부하고 자신의 예하 부대에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원봉의 항명으로 광복군의 운영이 참 상당히 좀 지장을 받게 되니까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비롯해서 이청천 이 사람들은 김원봉이가 맡고 있는 군무부를 아주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광복군은 김구와 이청천 체제로 움직이면서 김원봉은 완전히 광복군에서도 왕따 신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청천과 광복군이 그 당시에 그 미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군과 함께 수행을 한 여러 가지 첩보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독수리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국내 진공 작전들은 대부분 김원봉 예하의 병력은 완전히 제외시킨 채 전개됐습니다. 1945년 초에 광복군과 미국 정보기관인 OSS와 추진한 한미연합작전에서도 김원봉은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구와 김원봉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악화가 됩니다. 김원봉은 김구 주석을 아주 뭐 연로하고 역세하며 군중으로부터 이탈되어 복국과 건국을 영도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구 계열에서는 독재 행동만 일삼는 김원봉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공산분자다. 중공과 소련의 비용을 받고 있으니 중국 정부는 그의 기만을 믿지 말라 하고 이렇게 성토를 하는 그야말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